네, 오늘 어디 컨디션이 좋으셨나요? 아, 오늘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한 거예요. 우승의 느낌이 왔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대회 우승 또 가실 거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을 하셨어요. 정말 내년에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라인이라고. 아이라인이라고? 아니, 그거는 수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어, 왼쪽 눈? 둘, 셋. 아, 내려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 솔직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어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샷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근데 1라운드 때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플레이를 해서 1라운드 때는 2등으로 끝났었거든요. 아, 1라운드 때 2등? 네, 근데 2라운드 때는 샷도 좋았지만 퍼팅이 너무 안 떨어져서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어요. 퍼팅만 조금만 떨어진다면 가능성은 있겠구나 하고 더 자신감 있게 쳤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혹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전 약간 좀 결벽증이라기보다 좀 결벽증? 최선을 다한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라고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시합 때는 최대한 약간 저 집에 있을 때도 제 물건은 딱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연이라는 이름이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아, 우승하기 전에도 주위에서 5주째니까 너가 네. 우승할 거다 오지연이라고 우승하기 전에도? 네, 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더 자신감 있게 아,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운명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 운명에 의존은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근데 공을 칠 때도 뭐 우승할 운명이면 제가 열심히만 하다보면 우승을 하는 거고 운명을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인 편이에요? 아니면은 원래 운명이 있는 거 있다? 네, 있어서 모른다? 네, 그래도 모르지만 저는 그 운명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네, 저는 제 자신은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하되 그러니까 운명이 저한테 안 따라지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후회 없이 하자는 편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환경테나시아 독자 여러분, 오지연 프로입니다. 일단 제가 비시카드 환경레이디스 오픈에 2연패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